자율주행 관련해서 몇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번 내지 10번 정도 에피소드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분야입니다. 속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수업 뭐 처음 이 강의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오픈AI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AI 기술, 머신러닝 기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피터 채널 들어오셔서 밑에 좀 보시면은 어디쯤인가요? 여기 있군요. 보면은 버클리 대학의 AI 팽맹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에피소드가 65개가 있죠. 요게 아마 총 130개 정도 에피소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레이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인 알고리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도저히 막힌다 싶으면은 중단하고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은 보자, 어디 있나요? 제가 잠시 코디드 코리아 들어가서 학습 순서를 보시면은 이게 인공지능 파트잖아요. 인공지능 파트니까 여기 레벨 아마 레벨 9이죠. 레벨 9에 보면은 버클리 CS188 팽맨돼 있잖아요. 요거 링크돼 있는 거 따라가시면은 죄송합니다.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은 바로 여기 조금 전에 봤던 거 버클리 대학 팽맨 강좌로 쭉 연결됩니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많이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 보면 그 이전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입문, 카네기 멜론 대학의 머신러닝, 이런 강의가 조금 더 쉬운 강의들입니다. 로보틱스 입문, 머신러닝 쪽에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벨 8에 나와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율주행 메커니즘인데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데 우리 여기 OpenAI에서 이용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 이건 두 번째네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조향 각도, 핸들링 각도를 공유하자는 거죠. 그죠? 근데 핸들링 각도를 공유하는 것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들의 핸들링 각도는 차종별로도 다르고 또 그때그때 달라요. 빙판 길인지 혹은 타이어 공기압이 좀 안 맞든지 그러면은 그 각도대로 앞차와 똑같은 각도대로 한다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두 번째 자율주행 메커니즘인데 요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각도기가 아니라 콤파스, 나침판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침판인데 정밀 나침판입니다. 정밀한 나침판을 이용해서 도로 위에 두 지점의 각도를 측정한 뒤에 그 각도에 맞춰서 핸들을 조작하는 겁니다. 차량이. 그러니까 도로 위에 두 지점 간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한 가지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은 그 각도에 맞춰서 차량을 제어하는 모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또 두 지점 간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GPS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GPS 좌표 2차원 평면에다가 언덕길 있잖아요. 언덕길이 있으니까 3차원 입체 공간이죠. 3차원 입체 공간에서 파이나 세타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진행 방향의 각도,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 현재 위치에서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지 사이의 입체적 각도, 3차원 각도를 도출하면 하는 거는 요거는 워낙 널리 알려져 있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니까 쉽게 우리가 코딩할 수가 있는 주제인데 뜬 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냐 하니까 그로써 조향 장치를 제어하는 거죠. 조향 장치. 그러니까 각도가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동서, 서쪽이네요. 서쪽으로 약 4도, 4.5도를 틀어야 된다. 라고 두 지점 간의 각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핸들을 얼마나 틀어야지 4.5도 각도만큼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럼 이 지점 좌표는 어떻게 아느냐? 두 지점 간의 각도, 요거는 어떻게, 두 지점은 각 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아느냐? 요거는 서브로부터 전송받는 거죠. 그리고 각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첫 번째 주행하는, 처음 주행한 차 카A가 도로를 주행하잖아요. 주행할 때 각 지점의 GPS 좌표를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정보는 수정 불가능한 정보로서 나중에 해시의 그 지네시스 데이터잖아요. 창세기 데이터잖아요. 요거는 절대 수정 불가능한 데이터죠. 따라서 요 각도, 도로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새로 뚫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난 에피소드에, 만약에 도로를 새로 건설하게 되면은, 아니면 도로 구간을 수정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창세기 지네시스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면은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과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거고, 안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일까 싶으면은 처음은 다 건너뛰고 지금 중간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MIT 대학에서도 대학원 수준의 수업이에요. 중간중간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기 힘들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GPS 좌표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GPS 좌표의 지도, 그죠? 이 노선 지도만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A5 지점에 있다. 그럼 A5 지점과 A6 지점, 이 두 지점 사이의 조향 각도, 그러니까 요 나침반 각도가 계산이 될 수가 있죠. 쉽게. 자,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경로예요. 요 경로가 뭐 이런 식으로 길이 뭐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지점 간의 각도, X축, Y축, 평, 2차원 평면상에서 각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고려해서 각도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타이어, 두 번째 주제가 남아있죠. 어떤 주제가 남아있느냐 하니까 타이어 공기압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차종별로 똑같은 왼쪽으로 1도를 틀어야 되는데, 기아 자동차 모닝 승용차의 경우와 8톤 화물차, 화물차의 경우와 타이어 공기압이 서로 맞지 않는 어떤 소나타 차량의 경우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 다른 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적용되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